어제와 오늘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최고 75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. 가을비 치고는 꽤 많은 양인데요. 현재는 비구름이 동쪽으로 거의 빠져나간 상태고요.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. 아침까지는 살짝 빗방울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오전부터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. 오늘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바람인데요. 해안 쪽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또 그 밖의 지역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. 오늘도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. 낮 기온은 창원 15도, 밀양 역시 1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이 서부 지역도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고요. 오전부터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. 오늘 하동과 남해에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수 있으니까요. 시설물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대부분의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오늘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. 금요일에 비 예보가 있겠고요.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기상경보였습니다.